젊은 발이 흉내를 낸 꽤 많은 당나귀. 꼬마 당나귀 키키는 아침마다 숲에 갔어요. 숲속 작고 아름다운 풀밭에서 이슬에 촉촉이 젖은 풀을 뜯어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키키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만 살금살금 숲으로 갔어요. 어디 가느냐고 친구들이 물어도 몰라. 누나와 동생이 물어도 모른다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도 몰라요 하고 대꾸했지요. 키키는 맛있는 풀을 혼자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키키는 맛있는 풀을 먹으려고 언덕을 넘고 억새 풀밭을 지나 숲속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키키야, 오늘도 왔구나. 까치랑 여치랑 민들레랑 키 작은 나무들이 키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키키도 활짝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를 했지요. 키키가 맛있는 풀을 한입 사각 베어물자 향긋하고 상큼한 풀냄새가 입안에 쫙 퍼졌어요. 이야, 정말 맛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키키는 깜짝 놀라서 두 귀를 쫑긋 세웠지요. 아우! 어? 어머나? 늑대가 키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키키는 엉겹결에 엄마를 찾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옆에 없었지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키키는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무시무시한 늑대는 벌벌 떨고 있는 키키에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요. 키키는 도망갈 곳이 있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눈앞에는 사나운 늑대가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었고 양 옆에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있었어요. 또 뒤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있어서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안되겠다. 아픈 척해야지. 키키는 다리를 절뚝절뚝 절며 절름발이 흉내를 냈어요. 야! 왜 다리를 절고 있니? 늑대가 키키에게 물었어요. 울타리를 넘다 커다란 장미가시가 발에 콕 박혔어요. 아이 저런. 하지만 조금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아주 영원히 말이지. 그러자 키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저를 잡아먹다가 늑대님 목에 가시가 걸리면 어쩌죠? 제 발에 박힌 가시를 먼저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이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 늑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키키의 발굽을 살폈어요. 그렇게 봐서 어디 가시가 보이겠어요? 좀 더 가까이 와서 살펴보세요. 늑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키의 다리에 바짝 다가섰어요. 야! 도대체 가시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키키는 늑대에게 발굽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늑대는 발굽을 천천히 살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뻥! 키키는 힘껏 뒷발질을 쳤어요. 턱을 얻어맞은 늑대는 소리를 지르며
저만치 나가 떨어졌어요. 키키는 희죽희죽 웃으며 나가 떨어진 늑대를 보았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 이빨이야, 아이고. 늑대의 이빨이 우수수 부서져 버렸어요. 늑대는 턱을 잡고 떼굴떼굴 뒹굴며 아파했지요. 그 틈에 키키는 헐레벌떡 달아났어요. 이 맛있는 풀을 혼자 먹으려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다음부터는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동생이랑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모두 같이 와야겠어. 키키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